단어리가 지나 한 달간 시운전을 마치고 2월부터 정상 임무에 돌입합니다. 한 달 동안 촬영한 영상과 관측 자료를 보내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. 지난 1월 2일 시운전을 시작한 단오리는 탑재체들이 항상 달을 향하도록 단오리의 자세를 달 중심 지향 모드로 변경했고 그 다음 단오리의 임무 성능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. 약 1개월에 걸친 시운전 동안 이런 성능 점검을 통과해야만 정상 임무 수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단오리는 시운전 기간 동안 탑재체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했습니다. 고해상도 카메라는 한 달 동안 매일 지구를 촬영해 지구의 위상 변화를 관측했고 달 표면 근접 촬영을 수행했습니다.